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 뉴 이어입니다. 네, 여러분 2020년 한 해, 경자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뭐 GT해라고 하는데요. 예, 경자년 1960년, 그러니까 60년 전에, 그러니까 한 갑주 전이죠. 60년 전에 1960년 4월 19일에 4.19 혁명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60년이 됐습니다, 지금. 예.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진짜 뭐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예. 그럼 오늘은 신년 특집으로요. 나라별 새해 풍습을 한번 볼 건데, 출처는요, 조선닷컴의 조선비즈에서 비주얼 뉴스고요. 굉장히 카드를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새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은 사모아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31일 19시, 7시니까. 제가 이거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12월 31일 21시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모아는 벌써 새해가 시작됐어요. 자, 봅시다. 어떤 풍습이 있나. 우리나라는 제야의 종을 울리죠. 요번에 여기 보니까 펭수가 나와있네. 요번에 뭐 제야의 타종 펭수가 온다면서요. 그죠? 보통 뭐 서울시장은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죠. 그쵸? 그리고 33번을 치면서 해 소망을 기원하고, 떡국 먹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윷놀이하고 막 그런 거, 이런 거 다 아니까.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일제 강점기부터는 신정을 세다가 89년 음력으로 이제, 구정을 설날로 개명했대네요. 그러니까 1989년부터, 오, 지금 딱 30년 되네. 그죠? 30년.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는 건 딱 30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1번은 신사에 가죠? 그죠? 신사에 가가지고 이제 복을 기원하는 절을 올리고, 또 뭐, 오미쿠지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딱 보면은 이렇게 무슨, 점을 치는 무슨 쪽지 같은 거 이렇게, 그죠? 봐가지고 뭐, 대길, 뭐, 중길, 소길, 뭐, 이런 거, 흉! 이런 게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직장 신사에서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청소를. 일본 사람들 깔끔 떠는 건 참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홍콩에서는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 레이저쇼와 불꽃놀이로 유명하대네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라니까, 우리 타종 행사 끝나고 1시간 후에 하겠네요. 그쵸? 불꽃놀이로. 그렇죠, 여러분. 중국에서는, 불꽃놀이 많이 하죠. 그게 악귀를, 그 소리가, 폭죽이, 그쵸? 폭죽이, 아, 이거, 저기, 불꽃놀이 말고, 폭죽이 그거죠? 그, 악기를 깜짝 놀라게 켜서 도망가게 만든다, 이런, 그, 속설이 있죠.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는 1년 12달에 맞춰서 12가지의 둥근 과일을 먹는데요. 땡땡이 옷을 입는데요. 둥근 모양은 번영을 뜻한다고 하네요. 재밌네요. 필리핀은 열대지방이니까, 그죠? 둥근 과일이 많겠죠?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얀마는 지난해에 무은 것을 씻어내는 의미로 서로에게 물을 뿌린다. 띵잔 축제라고 합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라면 추워서 못하는데, 그쵸? 미얀마는 그래도 여기도 좀 따뜻한 지방이니까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는 이제 아침 8시, 우리나라로 아침 8시나 돼야 하는데, 돼지고기를 먹는답니다. 왜냐하면 뒤로 걸을 수 없는 돼지는 발전과 전진을 물러서지 않는다, 이거죠? 한마디 들어봤을 때. 돼지고기를 먹거나 인형을 선물하는 그런 풍습이 있고, 이거 좋은 것 같네요. 그쵸? 이거 무슨 돼지고기 업체가 이거 무슨 속설을 퍼뜨린 거 아닐까? 아,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너무 그 세상이 찌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덴마크, 동화의 나라 덴마크는 새해 전날 친구 가족의 집 앞에서 접시를 깨뜨린다. 이것도 접시 회사에서 뭐 로비한 거 아닌가? 그래서 깨진 조각이 많을수록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믿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세게 깨야 되겠네요. 이거 뭐 이렇게 하다가 안전사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덴마크 참 재밌네요. 이런 풍습 왜 있지? 이러니까 보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약간 이러한 거는 이제 뭔가를 놀래키거나 깜짝 놀라거나 뭔가 깨뜨리거나 하는 그런 풍습을 가진 데도 있고, 그렇죠. 어떤, 아주 곱상하게 보내는 데도 있고, 폭죽을 터뜨리는 데도 있고, 그런 거 다 무슨, 뭐, 악귀를 쫓아내는 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프랑스에서는 크레페를 먹는다고 합니다. 센스 있네요. 좋네요. 독일에서는 숟가락에 납을 녹인 뒤에 물을 부어서 나타나는 모양으로
점을 친다. 이거는 조금 납을 또 태우면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런 것좀안 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따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숟가락에 납을 녹여서 물에 부어서, 아, 물에 붓는데. 와, 이거 그러면은 재미는 있겠습니다. 그쵸? 무슨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날 테니까요. 물에 딱 부어서 뭐, 하트 모양이 나타난다든지, 그죠? 뭐라가 나타난다든지, 이러면 재밌겠네요. 그다음에 또 독일에서는 돼지 모양의 마지펜 피그, 아몬드 과자를 먹는. 그러니까 돼지라는 게 참,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복의 상징, 돈, 뭐 재복 이런 거에 상징하잖아요. 근데 돈이라는 거 우리나라의 그 돈과 돼지의 돈자가 의미 그 한자로 유사한 것도 그렇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저거 아닙니까? 저기 무슨 뭐어그 그러니까 돼지가 생긴 모양도 그렇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푸짐하고 그러니까 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베를리너라는 잼이 들어있는 도넛을 먹는다고 합니다. 베를리너라는 잼 과자가 있어요. 근데 이 겨자가 들어가 있으면 불운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베를리너라는 게 베를린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베를리너는 이제 잼이 들어있는 과자를 얘기하는데 예전에 그 아, 저기, 그, 미국이 그 암살당한 대통령도 그지? 그, 아, 이런 게 기억이 안 나. 케네디가, 그, 한창 냉전이 한창일 때, 베를린에 가가지고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서베를린. 베를린 장벽 있잖아요. 그, 베를린 장벽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때 장벽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였는데, 냉전을 상징하는. 근데 그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이제 그, 케네디가 아주 멋있게 연설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 독일어로, 나 자신도 베를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유를 살아가는 베를린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Ich bin Berliner.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박수를 받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웃었다고 해요. Ich bin Berliner. 그러면은, 나는 이 잼이 들어가 있는 과자입니다. 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웃었다고 해요. 그래서 겨자가 들어있다면 불운을 뜻한 이거 복불복이네요, 그렇죠? 겨자 이거 근데 새해 이거 겨자가 들어있는 거를 먹으면은 진짜 한몇 달간은 기분이 나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기분이 나쁘더라도 매사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그건 또 순기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낭만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탈리아에는 산 마르코 광장, 산 마르코 광장이면 그 저기 아닌가요? 베네치아? 그죠? 베네치아에서 신년이 되는 순간 키스하면서 축하한다. 야,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복을 가져다주는 동북콩 수프를 먹는데요. 응? 동북콩 수프. 동북콩이 뭐야? 네, 어쨌든 그런 수프를 먹는다. 콩 수프를 먹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아몬드와 설탕, 계란으로 만든 크란세카즈라는 마지펜 링케이크. 야, 이거 예쁩니다. 이렇게 뜬돼 있는 걸 먹나 봐요. 그쵸? 이거 디자인팀 예쁘게 잘했네요. 그다음에 그쵸? 그다음에 스위스에는 아펜찰 마을에서 분장을 하고 마을을 배회하는 축제 질베스터 클라우젠이라는 게 열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웃기네요. 자, 스위스에서는 네, 재밌네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한 스쿱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해놓은 거 병원형을 기원. 아깝습니다, 아이스크림. 이런 거볼 때마다 왜 나는 업체가 이렇게 뭔가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정열적인 나라, 스페인. 마드리다 푸에르타 델솔 광장에서 푸에르타 델솔 태양의 문이란 뜻인가? 푸에르타가 문이란 뜻일 텐데 마드리드 태양의 문 광장에서 시계 종소리에 맞춰서 포도를 하나씩을 두 개를 먹는데요. 포도를 준비해야 되겠네. 와,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로스콘 데 레예스라는 빵에 인형을 숨겨서 이를 발견하는 사람은 행운을 얻는다고. 아이고 예쁘다. 이런 풍습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거 아이들이 발견하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칠레에서는 묘지에서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과 생일을 함께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이것도 참 좋습니다. 이런 것도 아 진짜 조상님들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그죠? 우리 아버지 잘 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잔잔한 음악과 촛불 틀어놓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는 여행으로 가득한 다음 해를 위해서 빈 캐리어를 들고 동네 한 바퀴를 한다. 이거는 콜롬비아 사람들 얼마나 살기 힘들면은 여행 가고 싶어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여행으로 가득한 다음에
여행을 갈 만큼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인가? 그다음에 복을 주는 의미의 렌틸콩을 먹고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이거 재밌어요. 보면 아까 전에도 그랬지만 콩 먹는 데가 많네요. 콩, 그죠? 콩? 콩? 동부 콩스프 이탈리아에서도 콩을 먹고. 그리고 여러분 일본에서도 그 악귀를 쫓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콩을 던지거든요. 이렇게 바깥에. 참 콩이라는 게 뭔가 그런 의미가 있나? 좀 약간 이렇게 정화시키는 의미가 있나 보네요. 재밌습니다, 그거 보면. 미국에서는 타임스퀘어에서 볼드랍. 볼드랍 이게 뭐야? 타임스퀘어 건물에서 매년 신년이 되는 순간 43m 아래로 볼 모형이 내려온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볼이 이렇게 쭉 내려온다는 건가? 위에서 아래로, 그죠? 그다음 남부에서는 검은 콩이 들어간 전통 쌀 요리 호핑존을 먹는다고 하는데, 콩이라는 거참 재밌네요. 콩을 많이 먹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콩은 아니지만 팥 같은 거 동지 때 먹잖아요. 그것도 악귀를 뭐 내쫓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콩 같은 게 그런 의미가 있나 봐요, 그렇죠? 정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아주 길조를 불러온다든지 뭐 이런 거, 그죠? 아, 재밌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신년 풍습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요. 저 기원하시는 일, 또 바라시는 일 이런 거 모두 다잘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 덕분에 저도 이렇게 즐겁게 유튜브도 하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항상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